그냥 정보 위주의 기술 위주의 강의가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섞여서 인문 쪽하고 협업이나 소통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섞여서 강의하는데 요즘 기술도 기술만으로 이렇게 하기는 이제 과거의 상황이고 좀 더 협업하고 소통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술 베이스로 소통을 잘해서 예예예. 예, 예. 아 이걸 뭘 알지 너무 광범위해서 우선 강의의 설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시는 강의는 설득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 쪽이 좀 강해요. 협업. 예, 협업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 네네. 예,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실천해봐야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더 주울 거예요. 제가 사실 더 희망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욕구라는 건데 네. 동기부여를 일으키려 그러면 뭐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다라는 걸 그 하게 해주려면 일단 그 전에 갈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미 풍족하면 사람은 편해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지려고 자꾸 조직이라는 것도 회사도 성장하고 편해지면 이제 나태해지거든요. 그럴 때 위기감을 자꾸 주려고 하죠. 그럴 때 네가 뭐가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스스로 그걸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강사님들은 특히 기술 쪽 강사님들은 정보 전달의 위기 때문에 위주기 때문에 오프닝이 별로 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듣는데 기술적인 얘기를 해. 듣다 보니까 어때요? 저건 아는 얘긴데 굳이 저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뭐 물론 강의를 잘 하시겠지만 그럼 앞단의 오프닝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니즈 환기.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100이라 하더라도 100을 다 전달해봐야 얼마를 알아들을까? 상대방이 내가 100을 전달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서 보셨어요? 그러면 아, 더 영상에서 보셨군요. 최대 70%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노이즈라 그러는데 내가 100을 줘봐야 7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내가 강의한 걸 다 기억을 할 거라는 욕심. 그것보다는 그 70이라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차라리 컨텐츠를 줄이고 좀 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가 옛날 강의에 비해서 컨텐츠가 많이 줄었어요. 저도. 해가 갈수록 콘텐츠가 줄어. 근데 어떤 강사들은 해가 갈수록 콘텐츠가 늘어나는 강사가 있어요. 계속 집어넣는 거야. 좋은 거를. 그래서 이 막 양이 늘어나고 막 많아. 근데 해보니까 저는 빼는 게 더 좋더라고. 하나라도 더 심어주자. 그래서 만든 게 OBM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저는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뭐 저런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학습자라는 게 이제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예. 차는 있죠. 이제 뭐 대리맨 연차, 뭐 연봉 연차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이 사람들의 그 교육에 참가하는 니즈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은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을 이제 대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시는 욕구, 이제 바라는 것들을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좋은 질문이세요. 네. 예, 저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보편타당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직장인들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인 고민들을 아시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저는 매일 강의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얼마나 파악이 돼서 기껏해 홈페이지 보고 담당자 전화 몇 통화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사람들 니즈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보편타당한 거 뭐? 기존에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부터 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대답, 일부러 이렇게 대답해 준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대답을 많이 해요. 이것처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안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셨죠? 네.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결혼했으니까. 자기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 가까운 사람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낯선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를 설득해야 돼, 우리가? 이왕이면 센 거 공부하자고. 오늘 여러분 가족, 부부, 자식을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배워 보실래요? 이왕 센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상식 파괴하고 니즈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하게 하고 어? 뭐야 이거? 그러네. 어유, 그러네. 배워볼 만 하겠네. 그 정도 될 정도면 사실 단수가 높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강사한테는 단수는 높진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배우셔야죠. 예, 한 5년이 많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하신 거는 그거를 니즈를 파악하시고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내 강사라면 그냥 어차피 못해도 안 잘리고 잘한다고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고냥고냥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잘하고 싶으셔서 오셨잖아요. 아, 겸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니즈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전문 강사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꽤 있고요. 또 그런 것만 배울 수 있는 동영상도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제 스타일은 무조건 오프닝이 중요하다예요. 오프닝만 잘해놓으면 그 다음에 가요. 그리고 클로징은 오프닝을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프닝 짜는 걸 너무 모르세요. 근데 2시간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보통 3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닝만 가지고는 그 약효가 좋은 얘기입니다. 견디는데 예. 중간하고 이 말미에 또 특히 오케이. 잘 해야 되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중간에 약 20분에 한 번씩 쓸데없는 얘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 또는 내 경험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해줬을 때 그래서 입시 강사들이 보통 뭐 몇 달씩 하잖아요. 학생들하고. 근데 어떤 인기가 있냐면 입시 강사들의 스타 강사의 철칙이 있어요. 20분에 한 번씩 웃겨라. 20분에 한 번씩 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의 관계가 오히려 잘 됩니다. 한번 딱 풀어주고 다시 텐션 하잖아요. 이거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니즈. 예를 들면 마술 같은 건 아주 짜잔한 마술 같은 거 생활 마술 배워서 잠깐만 팁을 하나 주면서 살짝 마술 하나 알려주고 2, 3분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수업 들어가는 방법. 훨씬 집중력이 떨어져요. 좋아져요. 졸다가도 깹니다. 이제 그런 거, 유머, 뭐 동영상 하나 재미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의 내용과 상관없어도 상관없는데 이방이면 매칭되는 게 좋겠지만 못 찾으시면 강의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재미난 거, 상식 같은 거, 몰랐던 것들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걸 스팟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따로 배우는 데도 있습니다. 강의 스팟. 뭐 저도 갖고 있고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 예. 예. 그 이제 이 회사의 강의다 보니까 예. 의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왜냐하면 긴 시간이니까 매 시간마다 스팟을 이제 또 특히 시작 부분이나 중간에 이제 넣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강의 스토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스팟이 들어가면 이제 또 이 강의 내용하고 뭐가 관계가 있지 하는 그런 또 컴플레인이나 또 이제 네거티브 그 설문도 마지막에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혹시 나오셨나요? 자주 나오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네. 쓸데없는 거 했다. 아, 근데 예, 근데 제가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스팟을 많이 넣지는 않아서 오히려 좀 더 보강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미리 염려가 좀. 아. 사실은 진짜 죄송한데, 예, 예. 하나만 아, 예. 이거랑 관련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강의를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 사실 100%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같은 질문인데. 네네네. 100% 막 진짜 다 좋게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강사를 오래 했으니까 얘기가 좀 길어요. 며칠씩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라포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적인 라포. 그러면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카바가 되고 의뢰 마인드로 이제 성실한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게 되면 또 카바가 되고요. 그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왔다는 거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사람은 잡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라포만 형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포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강의랑 내용 없는 스팟이 그건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저는 그걸 잘해요. 연관을 어디든지 어떻게든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멘트만 조금만 하면 연관은 돼요. 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시면 되고. 예, 네, 라포.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그 교육생들과의 니즈,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류, 그 다음에 중간중 쉬는 시간에 어떤 나의 행동, 같이 밥을 먹고,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또 특강 강사들은 또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강이 어려운 게, 한 시간 안에 그걸 끝내야 되거든요, 라포를.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롱텀으로 가는 강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업 마인드로 교육생들의, 그러니까 약간 비굴해야 돼요, 강사도.